안녕하세요. 게임하는 감미주입니다. 여러분은 개살버거의 비법을 알고 계시나요? 그 맞아? 스폰지밥 시즌1 논문인 피클이 빠졌어 편을 보면 개살버거에서 피클이 한 번이라도 빠졌다간 아예 사람 새끼 취급도 안 해주는데요. 아니 피클이 빠졌잖아. 저 편부터 장난질이냐? 혓바닥 한번 확인해봐. 야 태도 가져와. 그만큼 피클은 개살버거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재료란 소리죠. 그래서 오늘은 피클을 사냥해볼 거예요. 근데 이 몬스터가 왜 피클이냐고요? 그냥 피클처럼 생겼잖아. 다른 말로는 미친 이불조라고 하는데요. 그냥 편하게 피클이라고 부를게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개살버거에 피클이 빠진 것 마냥 조사 퀘스트에서 역전 미친 이불조 퀘스트가 빠져버린 건데요. 며칠 전부터 피클 사냥할 생각에 들떠있던 저는 충격이 적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피클의 조사 퀘스트부터 구하기로 했어요. 기본적으로 원하는 몬스터의 조사 퀘스트를 얻고 싶다면 해당 몬스터의 발자국 같은 흔적을 줍거나 사냥하면서 부위 파괴를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미친 사람처럼 피클의 흔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끼 뭐야? 그런데 말이죠. 아주 그냥 개싸만 나옵니다. 하지만 개살버거는, 즉 피클은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거머리 마냥 끈질기게 매달린 끝에 정말 소중한 퀘스트 두 개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So sweet. 근데 그냥 인도하는 땅에서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그렇게 피클을 잡으러 왔습니다. 맵은 꾸렁내가 진동하는 도끼의 골짜기. 벌써부터 코가 아찔한데요. 일단 피클이 있는 곳으로 왔는데 라잔형님이 먼저 와계시더라고요. 왔어? 저는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피클과 라잔형님, 이 둘의 세력 다툼을 안 보고 지나가면 섭섭하죠. 관중들의 시선이 느껴졌는지 이 둘은 곧바로 세력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바로 멀리서 팝콘을 뜯으면서 구경을 해주면 되는데요. 피클 하나 둘 셋, 피클 화이팅! 라잔 하나 둘 셋, 라잔 화이팅! 아니 형님 다이어트 하십니까? 많이 가벼워지셨습니다. 골짜기 돌 주먹 아직 안 죽었다 이 자식아. 그렇게 세력 다툼이 끝났다면 삐심복장을 입고 넌 뭐야 이 자식아. 이젠 라잔 형님도 집에 가고 피클과 저만 남은 상황. 시작은 역시 벽궁으로 해줘야겠죠. 먼저 벽궁을 먹여주고 흰색 코팅, 다시 벽궁 먹여주고 꼬리에다가 상처까지 내줬습니다. 이 녀석이 피클이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꼬리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두툼하고 큼직한 꼬리를 눈앞에 두고 자르지 않는다는 건 마치 음식 배달 어플에서 리뷰만 남기면 서비스를 주는데 남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됐다. 그렇게 꼬리를 때려서 노란 코팅을 채웠더니 피클의 시그니처 기술 카운터 패턴이 나왔는데요. 일정 이상의 데미지를 받으면 저렇게 반격 자세를 취하고는 개도라는 패턴입니다. 하지만 매우 치명적인 약점도 있는데요. 바로 저 카운터를 또 한 번 카운터 치게 되면 피클이는 정신과 시간의 방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간파! 해서 쳐주면 성공. 이때 꼬리를 열심히 때려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높이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영혼 찌르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피크리는 빈틈이 많은 브레스 패턴을 썼고 저는 그 빈틈을 오지게 파고들어 투구 깨기를 넣어줬습니다. 물론 꼬리에다가 진짜 액션 쾌감 몬스터 헌터. 그리고 이 녀석은 돼지로 치면 앞다리와 삼겹살 쪽 부위가 매우 야들야들하기 때문에 이곳을 집중적으로 때려주면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때 찾아온 클러치 경직 바로 한번 매달렸다가 내려주고 무난하게 코팅을 쌓으려는데 저의 인생 동반자 아이로가 마비까지 걸어주면서 에라이 백만 볼트 지리는 연계가 이루어졌는데요. 딜을 오지게 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곧바로 이어서 투구 깨기까지 먹여줬습니다. 그런데 마침 피클이 맵이동을 하려는 동시에 본인화에 찔리면서 카운터 패턴이 나왔고 저는 가볍게 아킬레스건을 찔러주면서 피클을 다시 한번 정신과 시간의 방에 넣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투구 깨기를 써서 노란 코팅이 됐기 때문에 무난하게 다시 코팅을 쌓아주면 되는데 너 뭐해? 그렇게 저 또한 본인화에 휩쓸리면서 인터넷도 끊고 코팅도 끊어버렸어요. 맵이동한 피클을 다시 찾아가고 있었는데 아까 집에 간 줄 알았던 라잔형님이 계시더라고요. 네가 사는 거라면 나도 끼지. 어쨌든 저는 바로 라잔형님 얼굴에 똥을 뿌렸고 라잔형님이 씻으러 집에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뒷걸음질 치던 피클이 지형지물 함정에 걸려버렸고 현재 빨간 코팅임을 확인. 그렇다면 바로 투구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라잔은 피클 편이다. 미운 정도 정이라고 라잔 형님이 피클을 도와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 바로 시작해라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로 투구 깨기를 시도했고 바로 땅바닥에 버렸습니다. 내 동생 건들지 마라. 진짜 안 되겠다. 너도 죽여줄까? 죽이긴 뭘 죽여 이 자식아. 아니 피클 발사. 그렇게 저는 형제의 우애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라잔 형님은 씻으러 집으로 돌아갔고 피클과 단둘이 남게 된 저는 피클을 오지게 때려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간과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조금 있으면 피클이 과외를 받을 시간이란 걸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칼같이 안 선생님이 도착했고 바로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상황. 그때 저는 선빵 필승이란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수업하자마자 안 선생님을 퇴근시켜드리는데 성공을 했어요. 피클아 어머님께는 잘 말씀드려. 이제 과외 수업까지 짠 피클이는 신나서 저에게 빈틈을 보였고 저는 놓치지 않고 바로 투구 깨기 그리고 이어지는 피크리의 신바람난 카운터까지 역카운터를 쳐주면서 기세를 완전히 잡아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줘야겠죠. 멍 때리고 있는 피크리에게 투구
깨기. 너가 졌어. 너가 졌다고. 투구를 깼는데 절대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아님. 아무튼 아님. 생각보다 피크리가 빨리 죽는 바람에 너무 시시해졌는데요. 옛말에 이런 말도 있죠. 시시해서 죽고 싶어졌다. 그거 맞아? 그렇게 죽고 싶어진 저는 과감하게 드래곤 장비들을 벗어던지고 평범한 커스텀을 들고 왔습니다. 항상 처음 마주쳤을 땐 언제나 벽궁 코팅, 벽궁 코팅, 그리고 이어서 피크리의 분노 포효까지 간판을 해서 순식간에 빨간 코팅을 채워줬습니다. 그렇게 야들야들한 삼겹살 쪽을 오지게 때리면 역시나 카운터 패턴이 나오는데요. 이번엔 제가 칼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살짝 굴러서 피해준 다음 누구도 날 막지 못해. 확실히 드래곤 장비가 아니라서 그런지 데미지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차피 비약 하나만 먹으면. 그렇게 저는 제가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죽고 싶어 했고 그 소원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소원을 말해빵. 아니 진짜 현타오네. 다시 만난 피크리는 자신의 장난감을 저에게 던졌고, 아니 살려주세요. 저는 브레스를 가볍게 감파쳐서 코팅을 전부 채워줬습니다. 그런데 또 빈틈을 보이는 피크리. 저는 달려서 깊게 파고들었고 도망가려던 피크리를 멈춰 세우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아니 이 새끼가 진짜 이번엔 지르게 빠졌다가 못 맞췄네. 살짝 툭. 아 엄마. 진짜 개샵 오지는 부분인 것이고 다시 한번 빨간 코팅. 그리고 이번엔 지나가던 소형 몬스터가 마비까지 연계해주면서 안전하게 투구 깨기를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도망간 피크리를 따라왔더니 사실 인싸였던 피크리는 그새 새로운 친구랑 놀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 친구에게 바로 똥을 뿌리려고 했지만 이어지는 몬스터 듀오의 연계 콤비네이션, 한 마리는 소리를 질러서 저를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나머지 한 마리는 저의 후두부를 때리는 겁니다. 진짜 개쌉 씁쌉 야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저는 꿋꿋하게 똥을 뿌렸고 혼자 남은 피크리에게 깔끔하게 투구 깨기를. 아니 아직도 안 갔어? 약간 화딱지간한 저는 그 친구의 머리를 이용해서 날아가버린 코팅을 다시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피크리의 왼쪽 발자간은 간파로 가볍게 흘려주고 이어서 오른쪽 발자간은 나도 카운터!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피크리의 카운터 패턴. 이것까지만 깔끔하게 쳐주면 진짜 개샷 멋있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럼 바로 야, 내가 이겼다 이 멀어진 녀석. 저는 저의 심기를 건드려버린 피크리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빈틈을 보인 피크리에게 바로 투구 엔덜 깨기를 먹여주고 주둥이가 코앞까지 왔을 때 바로 카운터! 아예 짓밟아버렸다. 그냥 저에게 개샵 지리는 콤비네이션을 맞아버린 피크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장난감을 입에 물고 말았는데요.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주머니에 있는 섬광탄을 던져주면 아이고 깜짝이야 하면서 장난감을 놓쳐버립니다. 그럼 장난감을 떨궈서 빡친 피크리는 카운터를 하지만 기다리고 있는 건 역카운터와 따끔한 투구 깨기뿐이죠. 이쯤 되면 슬슬 피크리가 오늘 내일 하기 때문에 여유롭게 숫돌질도 하면서 몇 번 더 투구 깨기를 먹여주면 울면서 고자질을 하러 갑니다. 아니 친구들 데리고 온다. 넌 뒤졌어 진짜. 하지만 제가 본 광경은 충격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던 피크리의 친구들은 알고 보니 피크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 피크리는 골짜기에서 악명 높은 일진이었어요. 아니 아저씨 뭐야, 핸드폰 끄라고 뒤질래?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계속되는 횡포에 질려버린 친구들은 피크리의 곁을 전부 떠나버렸고 결국 혼자 남게 된 피크리. 저는 이 못 대처먹은 피크리를 그냥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죽는 건 너무 쉽잖아요. 피크라 도망가! 얘는 진짜 사페야. 그래서 저는 이 녀석이 친구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오지게 놀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서 개꿀잠을 자고 있는 피크리를 찾아왔는데요. 피크리가 깨기 전에 기념 촬영도 해주고 약하면서도 멋있는 파이널 판타지 점프로 깨워줬습니다. 내가 잠을 깨워볼게. 하나 둘 셋. 야 빵이 미친놈 뭐야. 피크리가 아직 잠이 덜 깬 것 같아서 벽궁을 한번 먹여주고 다시 한번 더 벽궁을 해주려고 돌을 주워준 다음 다시 머리에 매달렸. 뭐야 뒤졌어? 이 정도의 죽음이라면 킹뿌지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아직도 피크리에게 분이 풀리지 않은 저는 좀 더 혼내주기로 했습니다. 하나 눌렀다고.
이렇게 오늘은 게살버거의 비법 피크리를 잡아봤는데요. 다소 몸을 사리지 않는 공격들 때문에 굉장히 싸나워 보이지만 카운터 패턴만 잘 쳐주면 아주 얌전해지는 녀석입니다. 여러분께서 보고 싶은 몬스터나 무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니면 뻘짓도 좋습니다. 해보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개쌉 씹쌉 꿀잼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게임하는 간뮤즈였습니다. 아니 그럼 진짜 안녕인 거야.